짜잔! 물싱크로 최대한 기다려줘가지고 야가 물속에서 떨어지면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릴링. 마!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두둥! 제가 얼마 전에 베스트 촬영을 갔다가 시계광을 맞고 아주 벌벌벌 떨면서 촬영을 마무리했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바로 또 베스트 촬영을 왔어요. 오랜만에 오는 저수지를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. 왜냐하면 물이 정말 거진 다 빠졌어요. 거진. 아 이런 날 진짜 대박 아니면 쪽박인데 대박의 기운을 더 믿고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럴 때 물길도 딱 기억을 해놨다가 이제 물이 차면 그 물길을 기억을 해서 공략을 하면 베스들이 딱딱 나와주겠죠. 자 물이 완전 빠진 저수지 오늘 과연 베스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자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사용해볼 채비는 바로 샬로우 크랭크예요. 샬로우 크랭크 베이트입니다. 아 여기가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 크랭크 베이트로 한번 탐색을 일단은 해보고 다른 거를 어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 여러분 샬로우 크랭크에는 반응이 없네요. 수심층을 좀 더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스피너 베이트로 바꿔서 해봐야겠어요. 물이 많이 빠졌으니까 엄청 예민하겠죠. 물이 엄청 찬가 봐요. 입이 차요. 오늘의 첫 버스. 제가 백이 나가지고 백을 다 풀고 릴링을 했는데 딱 턱에 막혔네요. 그냥 백 풀다가 많은 바이트를 맞는 것 같아. 백을 풀다가 알게 된 사실. 지금 패스들이 좀 더 바닥 쪽에 있나 봐요. 계속해서 스피너 베이트로 탐사를 해보겠습니다. 아래층을 노릴 때는 좀 더 천천히 릴링을 해주면 돼요. 물이 꽉 차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 이렇게 웅덩이도 있었고 볼록 튀어나온 험프도 있었고 이렇게 생긴 모양이 물 속에 있었네요. 물 차면 애들이 이런 데 숨어 있겠죠? 뭐야? 무섭게 시리. 내꺼 아니다. Sorry. 이 동물이 연애라 가지고 물문네요. 동물 발자국이 있어요. 뽀글뽀글뽀글뽀글. 지금 스피너 베이트에도 반응이 없는 걸 봐서는 물이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얼마나 예민하겠어요, 그렇죠? 장애가 움직일 수 있는 활동 범위가 이렇게 좁아져 버렸으니 이번에는 예민한 녀석들을 위해서 노싱커 섀도우물을 한번 해볼게요. 사근사근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조합 엄청 좋아요. 노싱커의 섀도우. 살살 릴링을 했다가 머물러도 좋다가 그런 식으로 여긴 짬뽕이네. 요스 뽕뽕뽕해가 내가 요 던졌더만은 또 요 던지니까 저 뽕뽕뽕하고 그 뽕뽕뽕. 아 여러분 지금 그늘에 있을 게 아니고 햇빛 쪽으로 좀 나가봐야겠어요. 아까 고기를 잡았을 때 엄청 찼단 말이죠. 왔다. 왔다. 됐고. 오우 아까보다 좀 더 사이즈가 큰데요? 우후! 나뭇잎을 와 들고 왔대. 짜잔! 노싱크로 최대한 기다려줘가지고 야가 물속에서 떨어지면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릴링을 마!
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또르르르르 그러고 나서도 한 5초 정도 스테이를 줬어요. 최대한 천천히 릴링을 했거든요. 그랬더니 입질을 톡 터도 그냥 바로 내꺼! 짠! 저놈의 개가 야 내 이따 낚시 끝내고 간다 어라고? 아, 이 짝은 이미 아까 저희가 이쪽으로 올 때부터 고기가 좀 빠지는 게 보였는데 좀 더 멀리서 야, 이제 멀리서 더 가까이 안 가고 여기서 던져야겠어요. 조금만 왔다 세 번째 베스트입니다. 물이 지금 앞쪽에 특히나 더 여기가 타가지고 최대한 멀리서 캐스팅해서 조용히 천천히 릴링을 했어요. 자, 계속해서 조용하게 또 싱커를 계속 공략해 볼게요. 여러분 지금 물이 이렇게 많이 빠져서 처음으로 이 짝을 한번 봐요. 원래 여기는 항상 물이 있어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했는데 왔다 내꺼! 아! 허리가 휠 만큼 옥세스를 했는데 아... 아 카노 삐요삐요 한 삐요삐요 지금 물 위에 나뭇가지가 좀을 뽀짝 올라와 있는데 그런 데는 무조건 던져봐요. 맞다. 내꺼! 아우야! 시끄럽다. 시끄럽다고. 조금만 조용해도 답이다. 노싱커에도 지금 반응이 좀 뜨뜨미지근해갖고 바이브를 한번 사용해서 리액션 바이트를 한번 유도해보려고 합니다. 예민하게 방금까지 낚시를 했다면 이번에는 난장판 만들어볼게요. 좀 시끄럽게. 아니야, 그거를 걸면 안 되잖아. 잠깐만. 아니, 이봐요. 포인트 파괴자. 아, 진짜. 빠졌다. 됐고! 나이스! 나이스! 예! 짜잔! 여러분. 메탈 바이브로 바닥 쪽을 공략했는데, 거진 앞에 다 와서 딱 때려붙었어요. 꼬맹이 너 참 야물딱진 아이구나. 바이브가 참 공격적으로 생겼죠. 바늘이 밖으로 돌출되어 있어서 아 많이 걸리면 어쩌지 하는데 생각보다 걸려도 잘 빠져나와요. 됐고 아이 내 게 아닌갑소. 안돼 바이브 자 여러분 사실 아까부터 찬바람에 막 어마어마합니다. 딴 데는 별로 그렇게 막 추운지 모르겠는데 지금 얼굴이랑 손이랑 발이 엄청 추봐요. 발이 또 더 시려운 이유는 지금 진흙 때문일 수도. 언제 이마에 비렸대? 몇 번 와본 저수지긴 한데 이렇게 물이 많이 빠진 것도 처음 봐갖고 나에게 사진을 딱딱딱 찍어놨죠. 물 빠진 모습을 기억하려고. 물이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고기가 잘 나올까 아예 반응이 없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처음에 스피너베이터로 이렇게 한 마리 딱 나오고 하길래 아 오늘 이제 잘 나오겠구나 어디에 있겠구나 니들이 어디 가겠노 했는데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안 나온 거 아니니까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겨울 준비 철저히 해서 감기 안 걸리도록 하세요 우리 쌩님들. 그럼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퇴근!